복된 주일에 현장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방이 있어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이제 파킹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좀 급히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길목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가가서 이제 좀 도와드려도 되겠냐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니까 이분도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파킹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그분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마주치게 됐고 저는 이제 파킹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만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음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커지면서 마치 대성통곡을 하듯이 막 크게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마! 막 이렇게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왜 꼬집은 것도 아니고 째려본 것도 아닌데 아이가 이렇게 우니까 저도 당황하면서 이제 땀을 좀 삐질삐질 흘리며 이제 파킹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신방을 가면서 왜 애가 울었나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혹시 내가 인상이 좋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제 운전하며 그 룸미러가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이제 명색이 목사인데 또 룸미러를 보니까 인상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애는 왜 울었을까? 이게 이제 그 하루 종일 사실은 물음표였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을 스스로 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온 건 너무 간단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누가 없었기 때문이죠. 엄마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없고 낯선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엄마를 찾기 위해서 울면 엄마가 나타나니까 이제 크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흔히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이 라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를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와 엄마의 관계 속에는 이 친밀한 관계,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해주고 다 해주고 울기만 하면 뭐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그런 체험들을 계속하면서 이 부모와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엄마 아빠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이 합리적인가 판단해보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충분히 타당하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애착관계 속에서 부모 형제 간에 믿음이 생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선생님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잖아요. 이 사제지 간의 그런 신뢰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 공부를 통해 학문을 통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실한 관계 속에서 이 사제지 간의 신뢰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는 친구로부터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친구를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우정이 아주 좋은 그런 친구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우정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 우정이 싹트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는 특별히 이 관계 속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느냐. 이 믿음으로, 이 신뢰로 서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어린이의 비유를 들었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좀 순진하잖아요. 천진난만하잖아요. 우리들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면 아이일수록 부모를 의존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린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존재를 우리는 흔히 어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스스로 갖고 있는 지식, 능력, 재물, 이거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이런 어른의 특징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이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어른으로 서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바꿔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고난주간 특별히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마르게 되었냐면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나무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게 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는 이 바로 생명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력이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생명력이 상실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진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력의 상실은, 성전의 파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뒷부분의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강하게 마지막 사역에 다다라서 그런 믿음을 강조하며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지 40여 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이런 옵션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누가 망하는 겁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이 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이 망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과 관련된 예시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었던 이 믿음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표현을 왜 했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격언입니다. 속담. 어떤 속담이냐면 불가능한 일, 거의 힘든 일, 그런 어떤 일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어라. 이것이 그 당시 격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그 사람을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냐면 산을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과 기술로는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큰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표현합니까? 큰 태산과 같은 문제, 뭐 이런 맥락에서 아마 사용된 말인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오늘 예수님의 믿음을 향한 말씀의 포인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또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먹고 사는 그런 경제 문제입니까? 때로는 건강과 안전의 문제입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해결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기술로는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우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하고 불가능한 문제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죽음과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 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은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우리에게 자꾸만 거짓말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역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후반부에 보시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믿다라고 하는 피스투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스투에라고 하는 그 믿음의 특징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현재성,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계속성, 지속성,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가 아니라는, 과거에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겠죠. 은혜 충만할 때 믿음도 컸던 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과거의 믿음이 지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로 넘겨둔 그런 어떤 생각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현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하루하루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콩나물을 집에서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 뚫어진 단에 콩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콩나물을 키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싹이 썩게 되고요. 물을 또 적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지 않아서 콩나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적당한 물이 필요해요. 적당한 물, 싹이 나서 콩나물을 자랄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줬다가 2, 3일 후에 줬다가 일주일 후에 줬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매일 적당한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콩씨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콩씨를 가진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커져가면 동시에 어떤 특징을 갖게 됩니까? 이 계속성의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믿음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속성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커지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때로는 불안케 하는 요소도 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거리에 갇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될 때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져가면 반드시 믿음 어린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알 것입니다. 그 룻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해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했지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며느리는 이제 모압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제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 나오미를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저는 믿음의 선택에 관한 구절 중에 함께 읽은 룻기 1장 16절 이 말씀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믿음의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룻이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겠죠. 나이가 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자신은 모압 사람인데 베들레헴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산다는 것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뻔한 그 현실 가운데에도 룻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 낳게 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커져가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교사 이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잠시 말씀을 좀 나누며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또 행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 때로는 줌과 유튜브로 드린다, 이렇게 반복되게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주는 우리 선생님들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누었던 선생님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선생님들의 수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 끝나고 공과를 하잖아요. 뭐 학생 가운데는 뭐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만 드리고 뭐 공과를 못하고
어디를 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어떤 선생님은 이 일주일의 공과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공과관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공과를 참석 못하면 못한 학생들과 따로 시간을 잡는 거예요. 주중에. 그러면 이제 맞는 시간을 서로 밤 10시에 혹은 11시에 이렇게 잡아서 결국에는 한 주에 한 번의 공과를 하는 그런 선생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싱가포르 한인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까? 주차 봉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 안내로 세가족으로 홍미부로 또 찬양대로 다양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쾌적한 환경 속에 우리가 한 시간에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교회 안팎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교사 수련회 준비하면서 저의 중고등부 교사를 저도 했었거든요. 그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어떤 학생이 좀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교회에서 섬기던 학생은 아니지만 중고등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알고 지내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학생을 이제 영어 수학 과외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과외하러 이제 집에 가면 보통 이제 그 학부모죠. 어머니가 이제 좀 뭐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뭐 과일도 준비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딱 봐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동 자체가 불편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겨우 바깥에 그냥 천천히 나가서 장 보고 가족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그 이외의 일은 전혀 못하는 이제 그런 좀 어머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교사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아마 신대원을 좀 다니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공부도 가르쳐 주기도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 아이 이름이 혁이었거든요. 외자. 혁이야, 엄마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착한 아이였는데 이 엄마의 건강 얘기만 딱 나오면 애가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달라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당황이 되잖아요. 착한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다가 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상황 보다가 이제 또 좀 괜찮으면 또 얘기하면 엄마 얘기만 나오면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엄마 상태는 더 안 좋아졌다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러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외도 그만두는 날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 혁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불면증으로 좀 고생하셨던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회복하고 돌아오셔서 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막 이렇게 축하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 5살인가 6살이었는데 이제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아유, 저희 큰 형이 10년 차이 나는 형이 있어요. 그때는 한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 회복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도 기도할 때 큰 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큰 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또 회복 빨리 된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제가 그때 6살쯤 되었는데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머니한테도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때 봉천극장에서 개봉한 또리장군 보러 가자고 엄마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는 저희 큰형님이 목회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에 사실은 해줬어요. 그 혁이에게.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동일한 상황, 환경과 여건 속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혁이가 알았어요. 선생님, 저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서 이제 사실은 그 아이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4, 5년인가 이제 지나서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홈커밍 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회 출신 뭐 사역자나 이런 분들 초청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주일 저녁 예배를 가게 되었고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렇게 전도사님 부르면서 달려오는가 누가 달려왔을까요? 그 혁의 엄마가 달려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어머니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셨군요. 아우 축하드린다고 고맙다고 그냥 막 그런데 이분이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뛰어다닐 수 있어서 제가 걸어다니면서 하는 일도 한다고 직장생활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혁이는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이렇게 몇 번 말씀해 주었던 이야기대로 혁이가 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감사함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혁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자리에 그 믿음의 선택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기르시거늘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 불필요한 근심과 이 불안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의 믿음이 있는가? 정말 그 믿음이 날아와야금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나를 향해 작용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반응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선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는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때로는 재능을 기부하며 또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의 봉사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일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현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나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이 성장할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게 부족함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 흘린 교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찾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 현재의 믿음이 있는가 질문하게 하시고, 어떻게 나의 믿음이 키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생기고 성장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행동으로 보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귀한 봉사자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마치 목자와 같이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